왔어? 아, 잠깐 나갔다 왔어. 아, 일이 좀 있어서. 아, 그래, 수고했어. 나? 아, 괜찮아. 좀 피곤해서 그래. 아, 괜찮아. 어제도 뭐 정신은 다들 뭐 똑같았지 뭐. 그치? 가야지. 어제 야근 안 해도 있을 텐데 당직. 있지. 응, 걔네들은 좀 이따가 뭐, 일 끝나고 퇴근하겠지. 응, 왜 그렇잖아, 여기는. 그치? 응? 아, 난 누구 있다고. 저번에 그 환자 아니야. 그때도 병원 와가지고 응급실에서 막난 눈물 혼자 있었잖아. 맞다고? 야, 응급실에서 또난 눈물 혼자. 어때? 저번에 환자 있잖아, 뭐. 그래서 또 왔나 봐. 야, 빨리 가보자. 재밌었어? 보호자한테 연락해봤어? 보호자 연락 안 돼? 안 받아? 그냥 보호자한테 연락 계속 해보고 안 되면은 바로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얘기해. 보안경찰은? 아, 와 있어? 야, 가보자. 저번인가 보다. 딱 보니까. 무슨 일이야? 정이야? 환자분? 환자분, 무슨 일이시죠?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. 네. 먼저 치료 안 하셨다고요? 어디 다치셨어요? 쪽에 좀 다치셨네요. 그걸 일단 꿰매야 되는데. 네. 좀 전에 이제 응급환자 들어와가지고. 네, 그쪽은 아무래도 회사 분이 다 가셨나 봐요. 아무튼 죄송해요. 이제 여기 응급실이다 보니까 응급 환자 먼저 내야 돼서. 아무튼 죄송해요. 이건 얼른 꼬매 드릴게요. 당연하죠. 아니, 환자 분 말씀도 맞는데. 아까 좀 전에 이제 응급환자 먼저 봐야 되다 보니까 의사들이 다간것 뿐이에요.
응급실이잖아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응급실 같은 거 응급 환자가 먼저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죄송해요. 먼저 왔다고 해서 바로 치료 다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, 저희도. 응급환자가 없으면은 먼저 오신 분도 해드리는데, 응급환자가 들어오시면은 먼저 치료하더라도 다른 분도 같이 가야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, 죄송해요. 그래서 다른 분이 한분 남아서 치료해드렸잖아요. 뭐좀더 해야겠지만요. 그러니까 하냐면 좀 전에도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잖아요. 응급실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, 또 여기 또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다른 환자분도 계시고 보호자분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. 혹시 보호자분 연락돼요? 연락되세요? 보호자분 연락 안 되신다고 저희 집에서 연락해봤는데 보호자분 계시냐고요. 죄송합니다.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. 제가 사과 대신 드릴게요. 근데 보호자분 연락을 떼야지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릴 텐데 보호자분 연락 안 되시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본인이 치료받으러 오신 건 알겠는데요. 그렇다고 그렇게 막 여기서 난동부리시고 큰소리 치시면 안 돼요. 자꾸 그러시면 저희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못 도와드려요, 자꾸 그러면은. 아니, 그러니까요. 환자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, 여기 응급실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.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리게 하는 건지. 저번에도 저희 오셨을 텐데 기억나시나요? 저번에도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난동 피우셔가지고 결국 경찰 불렀잖아요. 그래가지고 신원 확인하시고 나서 바로 보호자분 오셨죠? 보호자분께서 저희한테 대신 사과하시더라고요. 제가 보호자분한테 괜찮다고 아프신 분이니까 그렇게 된 아프신 분이라서 그런 거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근데 오늘 보호자 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난동 피우시고 저번이랑 똑같이 이러시면 저희도 방법 없어요. 진짜 경찰 부를 수밖에는요. 할 얘기 있으시면 일단 치료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죠.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다른 환자분도 계신데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해요. 아, 저희 때리시면 안 되죠. 큰일 납니다. 저희 때리시면은 네,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가실 수 있어요. 경찰이 얘기하면은. 그러니까 환자분 치료 일단 받으시고 난 다음 얘기하세요. 그렇게 자꾸 소리 지르시고 난동 피우시면 어쩔 수 없죠. 저희도 병원에서는 방법이라고는 병원에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. 기분 나쁘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저희도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, 저희가 뭐 그렇겠다고 뭐 이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환자분 제발 치료 먼저 받으시고 난 다음 얘기하세요. 네, 그러세요.
보안경찰이 일단 잡고 있으니까, 일단 마무리하고 나서 얘기하자. 오늘은 좀 그냥 넘어가기도 걸렸다. 안 그래도 좀 전에 전화 응급한다도 보러 갔다 와야 되고. 아우, 정신이 없어. 아무튼 죄송해요, 환자분. 기다리게 해서. 일단 치료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. 제가 그 다음 얘기 들어드릴 테니까. 아셨죠? 네네, 그럼요. 그러니까 좀 조용히만 좀 해주셨으면 목소리 좀 낮추시고, 네, 막 난동 피우시지 않으면 됩니다. 아셨죠? 여기 응급실이고 응급환자 오는 곳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환자분, 제말 이해되셨나요? 이해되셨으면 다행이고요. 아셨죠? 그럼 치료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죠. 환자분, 아셨죠? 네, 그러세요. 여기 공공장소이고 다른 사람도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이렇게 막 그러시면 안 돼요. 난동 피우시고 큰소리 지르시면 큰일 나요. 아셨죠? 네네. 알았어요. 그럼 나중에 다시 봬요.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하시죠. 그럼 전 잠시 가봐야 될것 같아서요. 아까 환자 들어온 분 상태 확인해야 되고. 네네, 알겠습니다. 보안경찰이 잡고 있으니까 마무리하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얘기해. 그래. 보좌분 연락 안 된다고 얘기하고. 가보자, 이제. 그럼 저희님은 나중에 봬요. 여러분, 치료 꼭 받으시고요. 아셨죠? 네네. 그 응급환자 어디 갔어? 알겠어, 고마워. 참 별의별 사람들 다 본다고 하니까 진짜. 우리 응급실에 있으면은 어쩌다 한 번씩 전화 환자분도 들어와. 다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지 뭐. 안 그래? 그치, 뭐, 다 개인 사정도 있으실 거고. 그러다 보니까 저러는 거지. 됐어, 됐어, 괜찮아. 어쩔 수 없지, 뭐. 저번에도 저렇게 해가지고, 보좌분께서 여신 사과 시간에 괜찮다고, 아파서 그러는 거니까 괜찮다고. 그렇게 달래서 보냈단 말이야. 그래. 오죽하면 전화식으로 얘기하셨겠냐고. 맞아, 맞아.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. 똑같은 일은 없지. 뭐 어쩔 수 없지, 뭐. 오늘은 그냥. 그렇다고 생각해야지. 저기다. 알았어. 가봐.
그거? 나중에 봐. 그래. 가봐. 어?